이 세상의 구조를 보면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려면 견하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관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비율이나 중요도가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사람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도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이 그 안에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저거 보면 분명히 사람은 뭐도 있고 몸도 있고 뭐도 있다. 영혼도 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세상 사람도 알아, 아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서 자기들도 뭐 영혼이 어디냐 뭐 그러면서도 흔히 쓰는 말, 몸 편한 것보다 마음. 마음이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몸 편한 것보다 몸 편한 게 낫다 그래야지. 마음은 어디서 나와요? 영혼에서 나오는 거야, 영혼에서. 육신은 8, 90년 살지만 영혼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뭔 마음이 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영생이 있다 그 말이요. 아이고, 이런 눈치로 알아도 알아야지, 그런 것은. 이것이 인간이 다른 짐승과 다른 이유입니다. 짐승이나 동물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그냥 돼지는 살아있으면 돼지고 죽으면 삼겹이라고 그럽니다. 소는 살다 죽으면 그냥 소라고 그랬다가 꽃등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고기라고 안 하잖아요. 그치? 인간은 고기가 아니란 말이요. 동물하고 다른 거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거는요, 이거는 원숭이는 죽으면 끝인 존재고,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닌 영적 존재고, 우리 어머니 쓰는 영어로 네베르가 틀려. 네베르가. 차원이다라는 말이에요, 차원이. 사람은 짐승에서 온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죠. 이것이 우리가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할 이유요. 이것이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인 거예요.